주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어는 사가지, 역주방문, 음식티비방, 요로, 정일당 잡지 등 5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주격주 사가지 서어정 저자고요. 15세기입니다. 주격주 또는 주격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격춘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봄 경치가 사람 마음을 쉬 살랑케 하여라. 부슬부슬 가랑비는 먼지도 일으키질 않네. 마시고 쪼는 병아리들은 죄다 제각각인데, 날아오는 제비들은 짐짓 서로 친해 하느나. 한적한 집 울타리엔 백꽃이 눈처럼 내리고, 술 그릇에 넘실넘실 주격주가 그득하거니, 취하여 부축받고 동쪽 이웃집으로 가서 깊은 밤 모자 가득 밝은 달을 이고 싶구려. 이렇게 주격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주 방문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중엽이고, 주격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물을 타서 마시면 이와저와 맛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종이 그릇이 종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씨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네 마리 깨끗이 씻어 대나무 잎과 같고 향기로운 맛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요로 저자미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정일당 잡지 연 15, 1856년 하일청 향죽 주격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맛이 달고 향기로워 미향주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4마리를 씻어 하루 이틀 정도 담가둔다. 2. 건진 것을 가루로 만든 후 시루에 쪄서 식힌다. 3. 여기에 끓는 물 9~10알을 섞은 후 식힌다. 4. 누룩 7마리를 합하여 버무른 것을 독에 넣어 서늘한 곳에 둔다. 5. 21일 지나면 맵쌀 5대로 밥을 지은 것을 식혀서 밀가루 한 대를 섞는다. 6. 5를 독 안에 두어 7일 정도 지나면 밥알이 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루, 사발, 독이 필요합니다.